지금부터 현경 씨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댄스에 대한 질문, 여러분도 만약에 추말모디시라면 이번 기회로 많이 알아가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질문 공세 시작해 주세요. 그 댄서 하면 이제 보통 뭔가 이렇게 발랄하고 뭔가 파워풀한 음악들을 많이 주로 듣잖아요. 자기가 그래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장르라는 게 있잖아요, 음악 장르. 근데 댄서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춤을 위해서 그거에 맞는 곡을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듣는 음악이랑 춤출 때 듣는 음악이랑 많이 차이가 있는지. 오, 처음부터 좀 수준 높은 질문들. 마리님은 어떠세요? 이런 질문이 나올 거라고 정말 예상하지 못했어요. 평소에 듣는 음악이랑 그 춤을 출 때 혹은 안무를 짜야 되거나 공연을 만들어야 될 때 듣는 음악은 완전 다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춤 출 때, 일할 때 많이 듣는 장르의 음악은 평소에 리스닝용으로 들으면 좀 감이 무뎌진다고 해야 될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힙합에다 내가 뭐 다음 주에 공연을 해야 되는데 평소에 쉴 때도 힙합 음악을 계속 듣고 있으면 출 때 기분이 안 올라오는? 오히려 어떤 공연이나 안무를 해야 되는 일이 임박했을 때 그 비슷한 장르의 음악을 듣기보다는 완전 다른 클래식이나 재즈나 발라드나 조용한 것들을 저는 듣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기분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요. 그날 기분이 다운된다라고 한다면 잔잔한 음악을 택해서 듣기도 하고, 아 오늘은 뭔가 몸이 많이 움직이고 싶고 머릿속이 활발해졌으면 좋겠어 라고 느낀다면 그런 분위기의 음악을 택하기도 하고, 퍼포먼스를 짜야 되는 상황이다, 그 퍼포먼스에 비슷한 준하는 음악을 저도 많이 듣지 않는 편이에요. 일부러 그 무뎌지는 그 감이, 그거는 어떤 댄서든지 동일할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분 게임만 가시면 네. DDR 잘 주세요. 근데 DDR 너무 옛날 거 아니에요? 원래 펌프라고 하는데, 그치? 아니 그래서 제 동생이 모르더라고요. 오 마이 갓. 그거 진짜 옛날 거거든. 요즘, 아 요즘 사람이라면 우리가 너무 옛날 사람 같잖아. 여보 우리라고 묻지 마시고. 우리예요, 우리. 저는 많이 정확하게 우리. 우리는 같은 또래. DDR을 아는 세대가 있고 펌프를 아는 세대가 있고, 심지어는 펌프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맞아요. 발로 눌러서 하는 음악 게임을 잘하시냐는 질문이 나왔어요. 나이 밝혀지는. 블링 잘하세요? 잘하느냐 못하느냐로 설명드린다기보다 이 게임을 예쁘게 할 수 있느냐, 그 차이에서 댄서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커맨드, 뭐 위로 밟아야 되고 옆으로 밟아야 되고 이게 굉장히 빨리 나오는 단계도 있잖아요. 맞아요. 막 정신없이 막 이렇게 올라가요. 그거는 당연히 외우지 않으면 댄서도 그거를 따라갈 수는 없죠. 아, 다 외우는 거. 그거를 예를 들어서 뭐 위에 왼쪽 오른쪽을 밟아야 된다, 그거를 일반인이 밟는 모양과 댄서가 밟는 모양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죠. 이야기 쉽게 설명드리면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 옆에 옆 이렇게 밟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 댄서들은 쿵쿵 착 이렇게 밟을 수는 있겠죠. 다른 거지. 이런 식으로 스텝으로 승화시켜서 한다든지 예쁜 몸동작과 같이 한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식의 형식이 많이 다르겠죠. 그리고 저는 사실 그 오락실에서 예전에 어렸을 때 펌프하고 했을 때 막 그렇게 성적이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잘 안 보이더라고요, 화살표. 그래서 댄서가 펌프를 뭐 게임 성적을 잘 낸다, 이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점수와는 별개다. 하지만 예쁘게 할 수는 있다. 네, 그렇습니다. 댄서들은 이제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중에서 이렇게 지면에 닿는 게 발이잖아요. 그래서 발이 되게 중요하니까 발을 감싸고 있는 신발을 살 때도 조금 많이 신경을 쓸 것 같은데, 좀 되게 선호하는 브랜드? 댄서들이 추천하는 브랜드? 조금 편해야 되고 발 안 다치게, 발목 안 다치게 잘 잡아줘야 되고 이런 것들 댄서들이 많이 쓰는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힙합 하시는 분들은 조던 진짜 많이 신으시고, 저 같은 경우는 아디다스 그 슈퍼스타 같은 것도 진짜 많이 신었어요. 또 근데 저희 멤버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가벼운 게 좋다 해가지고 그냥 반스 같은 거 신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브랜드보다 쿠션감, 그래서 무릎이나 이런 척추나 직접적으로 무리가 최대한 오지 않게, 댄서들마다 굉장히 각양각색이에요. 블랙님은 점프를
많이 높이 뛰고 이러잖아요. 거의 그 스카이 콩콩 같은 그런 그런 신발. 막 스프링 달린 거 있으면 그런 거 샀을 거예요. 저는 브랜드보다. 이거는 좀 그냥 개인적으로 뭐 두 분한테도 궁금했던 건데, 만약에 댄서를 안 하게 됐다면 제2의 방안으로 생각했던 직업 이런 게 있었을까요? 보통 댄서분들을 보면 다 다재다능한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노래를 잘하시는 분도 있고, 몸 쓰는 거 운동 쪽으로, 그리고 이제 비디오 같은 거 영상 작업. 아마 댄서를 안 하고 내가 다른 직업을 뭘 해야 될까 하신다면 거의 많은 댄서분들이 이런 비슷한 예능 예술 쪽에 음악을 하거나 영상을 하거나.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댄서 안 하고 다른 일을 한다, 음식 장사 같은 걸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강아지들이 오는 강아지들이 함께 와서 먹을 수 있는 재미있는 애견 동반 식당을 열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펌프? 어렵더라고. 어려워? 원래 펌프예요. 펌프는 그 DDR 다음에 나온 거. 다섯 개짜리. DDR은 네 방향이고 펌프가 다섯 개. DDR은 위, 아래, 양, 옆인데 펌프는 그거랑 반대. 이렇게 사각형. 대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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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펌프 모르는데. 펌프가 더 뒤에 건데? 그니까요. 나는 펌프만 했어 거의. DDR 많이 못 봤어.